10월 오늘이 8일이죠? 10월 8일 월요일입니다. 갑자기 월요일인 거 아는데 방송하려고 하니까 잠깐 까먹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실전 투자 수익률을 닉네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저희 카페에서 이너서클 회원님들 이 닉네임이나 이런 것을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카페에서 이제는 실명을 닉네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달려라 하니님, 오늘 10월 6일이죠. 저희 카페에는 매주 금요일날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으면 가입 기간이 지나게 되면 카페 규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재가입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자, 저희 카페는 아무 회원이나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해도 아무 회원이나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 달려라 하니님이요. 자, 수익률인데요. 자,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태풍 피해가 없으시길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해서 중장기 홀딩 해가지고 이미 뭐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뭐 300%든 400%든 뭐 1000%짜리든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전부 다 수익 실현했고요. 자, 지금 여기 1517%, 1518% 가까이 되네요. 그 다음에 239.57%니까 반올림해서 240%. 자, 129%, 124%, 105%, 104%, 67%. 자, 종목명은 이제 공개를 할 수가 없죠. 추천주기 때문에. 자,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시간 나시는 분은 이 글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되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중장기 홀딩을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세월이 가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간혹 저희 카페에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고 빨리 돈을 보고 싶어서 저희 카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카페에는 지금 돈을 아무리 많이 낸다라고 해도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회원으로 받지 않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돈을 벌고 싶고 그러신 분은 여기 왼쪽에 파워포인트 나오는 카페에 판다몰 카페라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판다몰 카페에 들어오셔서 글을 쓰시고 이렇게 글을 쓰시고 제 눈에 자주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선별을 해서 회비를 받더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되는 종목을 하루하루 수익에 연연하지 마시고 돈이 되는 종목을 꾸준하게 매달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생활을 해서 생활비를 절약을 하든 그런 종목을 1년, 2년씩 꾸준하게 매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매집하실 분들만 회원으로 받습니다. 단기 수익에 연연해서 빨리 수익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끌탕을 하는 사람은 절대 저희 카페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본인도 스트레스고 그런 회원을 쳐다보고 있는 저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원님은 절대 저희 카페에서 받지 않고요. 돈이 되는 종목을 1년, 2년씩 그냥 손실이 나더라도 아니면 수익이 나더라도 제가 꼭지 목표가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몇 년씩 장기 홀딩 열심히 저축하듯이 주워 담으실 분들만 저희 카페에 오시고요. 자, 그리고 나는 때려 죽어도 중장기 홀딩 못하겠다. 자, 그러신 분은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판다몰 카페에서 글을 쓰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에 올라오셔가지고 글을 쓰시고 제 눈에 자주 비춰지면 제가 그런 분들은 전업투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업투자 제가 드디어 칼을 뺐습니다. 필독 이렇게 해서 종목 추천과 리딩 이 글 읽어보시고요. 오늘서부터 전업투자 주식 전업투자를 들어갔는데요. 전업투자 오늘 처음 하신 분들입니다. 다 15번 진입해가지고 15번 먹고 한 번 손실 났는데 어차피 올라올 장이기 때문에 손실 난 거는 지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15번 진입해가지고 15번 먹고 한 번 손실 났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자, 다음 주서부터는 수익률이 공개가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나는 직장 생활하니까 때려 죽어도 중장기 자 뭐 전업 투자 못 한다 그러신 분들도 간혹 뭐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간혹 글을 볼 수 있다 카페에 글을 볼 수 있다 그러신 분은 전업 투자 하실 수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좀 길게 갈 때는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스윙 전략을 짜시면서 그렇게 나는 1년, 2년 때려 죽어도 그렇게는 투자 못한다 그러신 분은 전업 투자로 투자를 돌리시고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나는 그냥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중장기 홀딩을 하겠다 그러신 분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집해서 중장기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오늘 저희 카페 회원님 10월 6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수익률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자, 이 회원님도 이 수익이 날 때까지 1년에서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요. 지금 상당수 꼭지 목표가가 지금 자료 이제 종목이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는 뭐 한 30개 종목 됐었습니다. 그 종목 이제 전부 다 수익이 크게 난 종목들은 다 끊어 먹었고요. 이제 꼭지 목표가가 아직 덜 친 종목, 그 종목은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데이트레이닝을 할 거면 전업 투자를 할 거면 전업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중장기 홀딩으로 전략을 짜든가 둘 중 안에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절대 돈 벌 수 없습니다. 자, 두 가지 중에 본인 취향을 선택하셔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